며칠 전 이 영상을 통해서 미국을 잘못 건드린 일본에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왔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8조 원 규모의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275만 톤을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사겠다고 했지만 정작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로 살 회사는 전혀 없다 라고 거부하였습니다.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 약 400일을 앞둔 상황 속에서 미국 농부들의 표가 절실한 트럼프의 뚜껑이 결국 열려버렸고 일본은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협상 1단계가 막 종료되었습니다. 여기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 옥수수, 돼지고기, 소고기, 아몬드, 호두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 농산물들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기를 원하는 미국과 미국의 자동차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기를 바라고 있는 일본이 열심히 서로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베의 옥수수 구매 약속이 자충수가 되면서 일본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고 오히려 관세 폭탄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할 만큼 멍청한 것인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며 망상에 빠져있는 것인지 일본 언론사 교도통신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쿼터제, 즉 수출 가능 수량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합의할 것이라 전했고 미국 무역대표부와 무역협상을 진행한 모테키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걱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면서 일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협상이 끝났다는 식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순조로운 무역협상은 역시나 일본의 꿈이었습니다. 일본의 바람과는 완전히 퍼펙트하게 다른 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본의 아베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문에 서명한 장면인데요. 대충 보시면 둘 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트럼프는 무엇인가 쟁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반면 아베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일 협상에서 바뀐 점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본은 매년 8조 4천억 원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추가로 개방해야 합니다. 3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대한 관세는 대폭 낮아지게 되는데 특히 소고기는 38.5%에서 9%로 축소됩니다. 1kg에 500원이었던 돼지고기 관세는 50원으로 획기적으로 낮춰버렸고요. 여기에 1조 6천억 원어치 미국산 아몬드, 호두, 블루베리, 크랜베리는 지금 즉시 관세가 사라지고 3조 6천억 원 규모의 와인과 치즈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결국은 0%로 내리게 됩니다. 즉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90% 정도의 미국산 농산물들이 매우 낮은 관세 혹은 관세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품목들을 다시 보시면 논란의 옥수수를 포함해서 농산물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트럼프가 미국 농부들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한 수준이죠.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 비디오, 전자책 등을 포함한 48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무역협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디지털 제품들은 이미 서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는 제품들인데 단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디어 일본도 무엇인가를 얻긴 얻었습니다. 그런데 8조 4천억 원어치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한 일본과는 달리 미국은 480억 원 규모의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주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이 175배 더 많은 이득을 챙긴 것이죠. 만약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약속한 대로 일본 민간 기업들이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8조 원어치를 구매해 주었다면 더욱더 심각한 격차가 벌어졌겠죠. 자, 일본이 미국에게 이 정도 양보했으면 뭔가 얻어야 정상이겠죠. 지금부터 미국에서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일본산 제품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위표에서 다들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꽃가지, 간장, 증기동력터빈, 공작기계, 자전거, 악기. 일본 국민들, 특히 일본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퍼주기 외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사례로 꼽힐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베가 꿈꾼 것은 일본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을 보시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이냐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단호하게 NO를 외쳤고, 이번에 일본과의 실무 협상을 이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자동차를 논의하고 싶어하는 것은 일본의 야심이라며 일본산 자동차는 관세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고한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역대급 갖다 바치기식 외교를 펼쳤음에도 아베 총리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트럼프와의 회담 후에 아베가 뉴스 컨퍼런스에서 한 말인데요. 트럼프와 나 사이에서는 더 이상 추가로 일본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을 확고하게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이 아베의 말이 과연 사실일지 팩트체크 해드릴게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합의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보장이 담겨있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일본산 자동차의 25%의 관세가 언제든지 매길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일본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가 10배로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브랜드 상위 랭킹을 보시면요. 여기 토요타가 222만 대, 혼다 145만 대, 닛산 134만 대, 스바루 68만 대식으로 일본이 미국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해서 상당수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170만 대 정도를 일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1년간 수출한 자동차는 60조 원, 자동차 부품은 10조 원 정도인데 이것들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 시나리오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말처럼 단순히 일본의 야망에 불과하였고, 최악의 시나리오인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폭탄 가능성조차도 불식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온 일본 정부, 그런데 정작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집단은 가만히 묵묵히 일만 하고 있었던 일본의 농업과 축산업 종사자들이죠. 이미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해마다 옥수수 2조 5천억 원, 대두 1조 2천억 원, 돼지고기 1조 5천억 원, 냉장소고기 1조 2천억 원, 냉동소고기 4,600억 원, 쌀 2,300억 원, 밀 8천억 원, 치즈 1,700억 원씩 수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8조 4천억 원어치 저렴한 미국산 농산물들이 일본에 쏟아져 들어온다면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하겠죠. 한국과 일본의 농업 GDP 추이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농업을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일본 농업 종사자들을 단순히 미국과 딜을 보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아베의 외교는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고, 일본의 농업 GDP 차트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하락 구간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한국의 농업 GDP는 견고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죠. 아마 일본은 일본의 1년 농업 GDP는 기껏 해봤자 50조 원 정도로 총 GDP가 6천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1%도 안 되는 산업은 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고령화 국가로 특히 농업 종사자들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이 조사한 2018년부터 2030년까지 농촌 인구 변화를 보시면 중국과 대만 다음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마이너스 20%에 가깝죠.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소폭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부는 일본 농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본 수백 개의 작은 도시와 마을들이 완전히 버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오늘날 기준에 따르면 일본에 더 많은 도시가 살 수 없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인구 1억 2,700만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현재 일본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한 도심 지역에 힘이 됩니다. 아베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러나 벌써 아베의 밑바닥이 하나씩 뽀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올림픽부터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사히 신문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아베노 마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가 나와서 일본인들의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인이 다 알아버린 총체적 개그 콘서트 아베노마스크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어이없는 일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미 아사히 신문에서 일본 정부에서 보내준 첫 마스크가 거의 다 도착한 시점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아베노마스크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전혀 쓸모없다는 반응이 81%이고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15%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짓을 국민 세금으로 했다는 평가를 받은 거죠.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을 한 15%는 아마 아베노마스크를 가지고 식품이나 다른 물건으로 물물 교환을 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스크 자체는 이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인들은 본인들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동네 노인회관이나 고아원 등에 보내는 생색을 보여줬습니다. 마스크는 외부 입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입체적인 얼굴과 밀착하기 위해 고무끈 길이도 잘 조절해야 하고 코의 형태에 맞도록 잘 눌러서 착용해야 합니다. 먼지가 많이 나는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 마스크의 틈으로 들어가 버리면 착용을 하나마나한 결과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누설류를 항상 감안해서 잘 착용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누설류는 마스크의 기본적인 성능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뿐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반드시 성능 확인을 합니다. 누설류는 측정 장비를 가지고 비교 마스크를 동일한 조건에서 검사를 합니다. N95 마스크 경우에도 국가에서 항상 누설류를 검사를 합니다. 아무리 필터가 좋으면 뭐합니까? 옆으로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오면 안 되는 일이죠. 이 자료는 10개의 N95 마스크를 대상으로 누설류를 검사해보니 4%에서 14%까지의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설류는 마스크의 성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에서는 성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마스크 외부 먼지가 1000개일 경우 마스크 내부에서 먼지가 100개 측정될 경우는 누설률 10%이다. 우리 회사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 평균 0.56%의 누설률이 확인이 된다.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설률을 아베노 마스크를 대상으로 측정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미 엉망진창 엉터리 결과가 나올 것을 다 짐작하고 있는데 뭘 굳이 측정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 교수는 아베를 확실히 망신줘야겠다는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교수는 이미 아베노 마스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스크이며 엉터리 행정이고 대형 사고 친 것이다 라고 누누이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국제대학의 공중위생학 교수인 오니시 가지나리 교수는 아베노 마스크는 마스크의 성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스크의 밀착성을 조사하기 위한 전용 장비를 사용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약 0.3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가 마스크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측정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배포한 마스크인 거즈를 활용한 천 마스크와 다른 일반 부직포 마스크와 방진 마스크를 상호 비교했습니다. 각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안쪽에 측정 장비를 넣어서 외부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실험 결과 방진 마스크는 누설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바르게 착용하는 경우에는 1%가 새어 들어왔고 보통으로 착용하면 약 6%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부직포 마스크는 제대로 착용을 하면 필터가 성능 검사를 마친 제품이면 50% 정도가 누설이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81%의 누설률 결과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베노 마스크인 첫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지나리 교수가 누설률을 테스트했습니다. 아베노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의 입자가 얼마나 입으로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니 100% 숭숭 들어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즈나리 교수가 아베노 마스크를 다시 잘 착용을 하고 아베노 마스크와 앞면의 틈새에서 출입하는 공기 입자의 누설률을 조사한 결과 100% 뻥뻥 뚫려있는 엉터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5층으로 쌓아 올렸다는 거지도 잘 통과할 뿐 아니라 밀착이 전혀 되지 않는 형태이다 보니 옆으로도 숭숭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 결과에 의하면 첫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도리어 잘 보관했다가 퍼뜨리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 못지않게 잘 벗고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베노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잘 묻혀서 잘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행히 일본 국민들이 아베노 마스크의 꼴과 정체를 잘 알고 갖다 버렸으니 망정이지 자칫하면 C19를 부지런히 퍼뜨리는 특수 임무를 수행할 뻔한 거죠. 그동안도 이미 아베노 마스크는 실험 결과 필터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베노마스크의 그물코 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되어서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30마이크로미터의 꽃가루까지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거즈를 15층이나 겹쳐놓았다고 자랑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베노마스크는 얼굴에 제대로 밀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차라리 밀착이 되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구체적인 이런 실험 결과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아베는 왜 이런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배포를 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TV에도 얼굴을 제대로 비치지도 못하는 초췌한 몰골의 아베는 숨어 다녀야 할 판입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범죄 스캔들도 엄청난데 국가와 국민들에게 엉뚱한 짓을 한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는 것을 아베는 잘 보여주고 물러나네요. 물론 임기를 마치면 바로